여름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 대학 곳곳에 모였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고자 교사들이 불철주야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교사들의 다과목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대학 연계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교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수에는 국립판밭대학교 등 9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총 12개 강좌가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 운영되며 연수는 중 고등학교 교사 143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과정별로 30시간씩 운영됩니다. 이들 대학 중 지난 7월 25일 국립판밭대학교와 우송대학교를 방문해봤는데요. 국립판밭대 산학협력단 스마트 3D 프린팅연구소는 3D 모델링 프린팅 과정을 주제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강좌는 3D 프린팅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교육 및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3D 프린팅 이외 3D 모델링, 3D 프린팅 출력, 3D 프린팅 후가공 등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전 국립판밭대 S8 116호에서는 최균석 소장의 3D 프린팅의 기술 및 산업 현황 강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최 소장은 3D 프린팅 기술이 실제로 우주, 항공, 국방,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소개했고 다음으로 수강생들은 국립판밭대 윤석철 교수의 지도에 따라 직접 3D 모델링을 한 작업물을 출력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교수는 3D 프린터의 작동법과 안정적인 작업물 출력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교사들은 3D 프린터에서 얇은 필라멘트가 층층이 쌓여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3D 프린팅을 지도할 교사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관심이 끊기지 않아서 4년 연속 지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더 지속됐으면 좋겠고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네, 내년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이 과정을 배움으로써 학교에 돌아가서 이 3D 프린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공 교수님들한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송대학교는 방송 광고 영상 콘텐츠, 게임 프로그래밍 강좌를 개설해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중 방송 광고 영상 콘텐츠 강좌는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를 대상으로 기획, 촬영, 편집 기술을 학습하고 체험의 영상 미디어 제작 분야 과목 지도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2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 방법과 편집 프로그램 등을 배우게 됩니다. 우송대 미디어융합관 501호에선 고재영 교수의 광고 영상 포스트 프로덕션 강좌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고 교수의 강의를 통해 광고 영상 컷 편집, 광고 영상 FX&VFX, 광고 영상 컬러 그레이딩, 광고 영상 사운드 편집 등을 직접 해본 뒤 그 결과물을 공유하며 상호 컨설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고 교수는 광고 영상 제작 수업과 관련해 학생 지도법과 적용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으며 교사들에게 영상 편집에 주로 사용되는 꿀팁을 전수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영상 콘텐츠 과목을 맡아서 강의하실 수 있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 강의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돌아가셔서 이제 잘 강의를 하실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만족스러운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수가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요즘은 영상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중학교 교사지만 추후에 고등학교에 가게 됐을 때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활동이나 학생들 동아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